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라났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을 예언하는,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이 읽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가장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물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거 같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그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변화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거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면은 기독교인이고요. 이 이야기가 그저 책에 나와 있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비기독교인이겠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가끔은 이게 남 얘기 같잖아요. 그냥 책에 나온 이야기 같고요. 그때도 우리도 비기독교인인 거죠. 신앙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 뭐 영성이 깊어지고 뭐 성경적 지식이 많아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거인 거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가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내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뭐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하셔야겠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실감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저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를 이미 이사야에서 53장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의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이죠. 예언이 그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만 하려고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아마도 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우리도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 되고 말씀 많이 읽는 사람 다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